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형 게임주들의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인데요. 2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 영업이익은 6.8% 감소했는데요. 배틀그라운드 무료화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기별로 봤을 때는 상반기 순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5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또한 전반적인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무료화 전환 이후에 이용자나 트래픽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매출이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PC와 콘솔 분야에서 신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분기에 PC와 콘솔 이용자당 평균 결제 금액은 전분기 대비 2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반기 신작 기대감 역시나 큰데요. 이번 달 말에는 칼리스토 프로토콜과 프로젝트 M 등 신작 게임의 미공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가는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장에서는 4%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또 실적 내용과 함께 오늘장 흐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넷마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의 2분기 실적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영업 손실이 347억 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됐고 지난 1분기에 이어서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는데요. 지난 6월 달에 출시된 신작 제2의 나라 글로벌과 머시콩의 아일랜드 매출이 일부만 반영이 된 가운데 지급 수수료와 인건비 그리고 마케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분기에는 2분기보다 이 신작 론칭 마케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출시 효과도 기대가 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넷마블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신작들을 내놓을 예정인데 블록체인 적용 게임 3종을 포함해서 총 6종의 신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 신작의 흥행 여부와 또 주가의 반등 가능성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백화점의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주들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또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33% 증가했다고 하고 2분기 영업이익은 712억 원으로 23.5% 증가했습니다. 특히 백화점 부문 계속해서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완화와 소비 심리 회복으로 인해서 패션과 화장품 부문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고요. 특히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픈 2년 차 점포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분기 손익분기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다만 면세점 부분은 아직 회복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매출액은 크게 증가했지만 적자 규모 역시 함께 증가했다고 합니다. 백화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1분기에 피크아웃 가능성이 제기가 되기도 했지만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 흐름들도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니콘 특례상장 1호로 주목받은 소카의 일반 청약이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경쟁률은 14대 1 수준에 그쳤고 총 1834억 원의 증거금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앞서 기관 수요 예측 당시에서도 기관의 75%가 공모가 하단 미만의 가격을 써냈기 때문에 이 공모가도 희망 밴드 하단보다 아래에서 결정이 됐고요. 이 이후에 기업 가치를 1조 아래로 낮춰서 상장을 강행을 했지만 결국 이 고평가 논란과 IPO 시장 침체 영향을 그대로 피하지 못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카는 오는 22일에 코스피 시장을 상장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 상장을 통해서 앞으로 차량 공유를 넘어 자전거나 그리고 주차 플랫폼 같은 전반적인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상장 첫날과 그 이후의 움직임들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